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조금 특이한 걸 할 건데요. 정확히는 마인크래프트라기보다는 마인크래프트를 따라한 게임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따라한 플래시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길래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 플래시 게임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몇 개 골라서 한 다섯 개 정도 플레이 해볼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이 있는 건가 이 게임?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지금 제가 하는 게임은 미오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좀 신기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플래시 게임에도 불구하고 뭐 세이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세이브 같은 거 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고른 미오크래프트는 원래 마인크래프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곡괭이가 휠을 내리면 안 되네. 곡괭이 같은 것도 있고, 일단 뭐 잔디블럭 같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던데, 왼쪽 아래에 저게 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내가 드는 건가? 약간 제가 번호를 누르는 거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조약돌인 것 같기도 하고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커서 좀 줄였어요. 일단은 이게 아마 이렇게 부시면서 돌 같은 걸 먹어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임인 것 같아. 모니터 같은 건 없고 건축의 게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먹고 보면 1번 칸, 2번 칸에만 아이템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R버튼을 누르면 R버튼으로 이렇게 바꿔요.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건축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 미니게임인 것, 그 플래시 게임인 것 같아요. 건축, 옛날에 마인크래프트가 건축밖에 할 게 없었다고 들었어. 몬트도 없고. 이게 2013년도 버전이라 아마 건축 위주로 되어 있던 것 같네요. 뭐 조약돌 같은 거 딱히 없고 잔디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드는 것 같아. 이번에 아까 없었던 건데 이거. 아무튼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이번 플래시 게임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다른 것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다음 게임이 좀 퀄리티가 좋아요. 다음 게임 합시다. 다음 게임. 자, 이번 게임은 마인 블록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 아까는 그게 3D라서 그걸 보여드렸던 거였고, 여기 보면 뭐 세팅하는 법도 있고 사운드도 조절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키 세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 세팅을 할 수 있고. 이제 게임 시작하도록 하죠. 게임 시작하게 되면 월드 같은 것도 고를 수가 있어. 심지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할 건지 뭐 초반에 상자가 나올 건지 그리고 시드까지 정할 수 있고 월드 맵까지 정할 수 있는, 정말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시작해서 처음에 상자가 있는 걸로 시작했는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이게 우클릭이 왜 자꾸 이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지금 곡괭이랑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게임이 3D 게임이었다면 지금 게임은 2D 게임에 좀 가까워요. 2D 마인크래프트에 좀 가까워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라리아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오 잠깐만, 나 물속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헐, 물속 안에 있어가지고 숨찼던 거였어. 뭐야 이거, 미역이지? 이거 그 마인크래프트 최근 업데이트에 미역 나왔었거든요? 미역이 있는 것 같다? 설마 이거 마인크래프트 최근 업데이트까지 정말 지원을 해주는 건가? 아니 이거 좀 업데이트가 많더라고요. 연꽃잎 같아. 연꽃잎도 있네. 아 뭐야 이 마크 장난 아닌데? 이거 완전 마인블록 장난 아니야. 자, 도끼로 캐봅시다. 나무. 나무를 캐면 이게 꾹 누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크도 꾹 누르고 있잖아요. 꾹 누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션 같은 게 있어서 미션 같은 것도 깨고 하면서 미션을 전부 깨는 것도 약간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나무도 뚝딱뚝딱 해보고. 이 줄기는 뭐지? 덩쿨인가? 여기가 정글나무 같기도 한데, 오! 바로 철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비창을 열고, 제가 마침 돌곡괭이가 있기 때문에 돌곡괭이 들어서 이걸로 아래를 뚝딱뚝딱 해주고 석탄 캐고. 화로 같은 것도 아마 조합이 전부 가능할 거라서 우리 일단 철 곡괭이 한번 만들어보죠. 뭐야 이거,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저기 있는 걸 캘 수가 있네. 옆에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캘 수 있다는 점. 정말 이거 이 경우는 테라리아가 안쪽에 있는 걸 보일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테라리아라는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2D라는 점도 그렇고 이렇게 광질 캐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비창을 열어서 장비창 2버튼입니다. 열어가지고 이걸로 그 뭐라 하죠? 작업대. 작업대도 만들고 이 우클릭을 하면 계속 이게 떠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떠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게임 끌 뻔했다 실수로. 여기다가 작업대를 설치, 블록도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을 설치하고 바로 설치하고 열어서 여기다가 철이랑 아까 했던 석탄 녹아? 와 이거 거의 마인크래프트인데.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야. 이건 테라리아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화로가 아니라 용광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잘 표현 잘했다. 신발을 하나 제작해서 한번 입어보자. 신발 입는 것도 과연 표현이 될지 보고 싶으니까 신발이 여기 간. 오오 신발 입었어. 신발 신었어. 대박. 자 아래쪽에 동굴이 있는 것 같으니 오 그리고 동굴로 내려갑시다. 지금 철공기계로 그리 바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오 어두워. 목탄 제작하고 오케이 불 난다. 또 위에 꼭 해봅시다. 뭐야 너 뭔데? 뭐야 갑자기 왜 왔어? 야 이러지 마. 나 저거 뭔지 확인하게 해줘. 망했다. 갑자기 와. 잠깐만요. 지금 마침 이게 있으니까 풀이 된다면 풀 시작하고. 아니 쟤 뭐야? 붙여. 아니 쟤 뭐죠? 아니 갑자기 와. 이거 뭔지 확인하게 해줘. 다이아몬드 아니야? 안 캐지는데? 자 설마 옵시디언인가? 어? 제가 지금 철곡갱이 맞죠? 아 스톤곡갱이네. 잠깐만요. 자 아이언곡갱이 바꿨습니다. 어 깼다! 왜? 이 뭐라고? 올드락? 올드락이라는 거라는데? 왜? 웬 올드락? 그런 아이템 마인크래프트 없을 텐데 올드락이라는 아이템? 이게 약간 마인크래프트랑 완전 똑같진 않나봐. 좀 나도 모르는 게 몇 개 있고 좀 다른 게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네요. 아, 아무튼 지금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 게임 마인블럭이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아 굉장히 신기하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게임 같아요. 이거 해다가 좀 다른 게 있는 걸 좀 알았으니까 만약에 또 한다면 또 다른 게 아니면 또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미션이 어떤 건지 미션 한 번씩 깨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보니까 뭐 낚시도 좀 가능한 것 같고 마크 같은 표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좀 신기한 게 많은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랑 좀 비슷한 게임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다음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좀 다른 게임에 가까운 게임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른 게임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버전 두더지 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부셔요. 부셔가지고 블록들을 얻는 거거든요. 아 못 부셨다.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잘 부서지고 늦게 부서진 거가 있기 때문에 쟤 죽였다. 직접 클릭을 해야 돼서 엄청 힘든 게임이거든요. 돌 구하고 지금 돌을 이게 또 여기 보면 아래 보면 아이템 창이 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템 창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조합을 할 거고요. 돌 곡괭이를 돌 깨기 너무 힘들어. 돌 곡괭이를 만들라고요. 아 이거 광산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광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까 얻었던 돼지 같은 건 못 얻겠지만 광산 쪽에서 좀 더 템을 얻을 수 있어요. 됐다. 그래서 좀비도 왔다. 뭐야 좀비 처음 보는데? 곡괭이 이제 제가 곡괭이를 때릴 거예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게 보이시죠? 자 곡괭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곡괭이로 빠르게 캐고 있습니다. 우와 크리퍼 안돼! 죽였다. 깜짝아. 크리퍼를 빨리 못 잡으면 데미지를 입는 게임이에요. 그냥 무작정 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퍼를 잡기도 하고 뭐 그런 게임이라서. 뭐야 나 때려 아 이거 망치처럼 표현이 돼 있네. 곡괭이가 아니라 근처에 모헌터가 오면 모헌터한테 데미지를 입나봐요.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 혹시 고기를 먹으면 뭐 되나? 고기는 어떻게 먹지? 고기를 저쪽에 옮기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옮겨서 체력 좀 채울라 했다가 좀비가 나와버렸어.
아 근데 이 게임 재밌다. 이 게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게임 좀 한 판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할 게임이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넘기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재밌네. 자 이번 게임은 아마 화면을 보시고 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오케이 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그 마인크래프트 타워 디펜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한국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좀 길게 이어서 이 길에다가 그 타워를 세워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스티브를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에그 같은 거 선택하고 잠깐만 불꽃 좀 끌게요. 에그 같은 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스킵을 하면 몬스터가 와가지고 몬스터가 저희 플레이어를 공격하기 위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에그에다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불이 붙게 되고 다른 타워를 세우면 다른 타워도 들어오고 스킵을 해서 점점 몬스터가 막 오게 하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국 사이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여기 몬스터가 올 때마다 몬스터의 수나 돈이나 웨이브나 뭐 체력 같은 것도 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의 플레이어에 사람이 오지 않도록 지키는 디펜스 게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따로 리뷰를 엄청 하진 않을게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 제가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리뷰라. 이거 끝판왕 있나요? 끝판 보고 싶은데 오늘 리뷰라서 좀 넘기... 우와! 짝 빨라! 우와! 잠깐만! 이거 못 깨겠다. 자, 오늘의 리뷰 이 게임 타워 디펜스 말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깨는 거 보여드리고 싶으면 안 돼요. 다음 게임 갑시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게임은 마인잇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말고도 마인크래프트 게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일단 읽은 거 저장됐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이렇게 블럭이 떨어지면 이 블럭을 옮기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1단계로 가면 설명 나오나? 이렇게 블럭을 A랑 D 버튼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넣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목표 꼬린 지점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저 모든 블럭을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보면 조약돌 하나가 뒤쳐졌죠. 저 뒤쳐진 게 하나가 나중에는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잘 꼼꼼히 옮겨야 되는 좀 이거는 정말 마인크래프트 시덥진 않은데 좀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임 같더라고요. 잠 들어왔다. 이런 게임이 있나? 전 이 게임 이런 식의 게임은 처음 봐요. 지금 하는 게임 같은 식은 아예 처음 봐가지고 우와 저거 떨어지지 마. 제발. 저거 어떡하지? 저 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 수 있나? 이거 다시 시작했다. R버튼 눌렀더니 다시 시작하네. 어렵다 이 게임. 이 게임 처음 건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 오케이 다 모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엔드. 좋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칸이 있거든요. 자 3단계 3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이게 한번 다 안 넣어볼까? 방금 보니까 레벨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별 표시가 많이 안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 같거든? 하나가 좀 유독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많은 개수에 따라서 화면이 좀 이동되는 것 같아요. 못 가져온 건 필요 없이 많은 개수에 따라서 화면 이동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지금 다섯 개 뭐야? 붐? 야 진짜 이거 대박 게임이다. 우와 이거 대박 게임인데? 와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게임이야? 와 잠깐만요. 우와 생각보다 이 게임 더 재밌겠다. 이게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모바일 게임 화면 돌려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이 게임이 있나요? 마인크래프트 표현한 거 말고?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이게 굳이 마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 게임 핸드폰에 있으면 할 것 같아. 시간 날 때 이런 게임 같은 거 엄청 오래 하진 않지만 가끔 심심풀이용으로 많이 하잖아 이런 게임. 심심풀이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누워가지고 좀 맘먹고 하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은 느낌? 괜찮네.
다섯 개만 넣었는데 아 별 하나밖에 못 봤네요. 어 재밌다. 어 좀 좋은데? 어, 이번에 석탈이 나오지. 아니 컨셉도 너무 좋아. 석탈 이거 나중에 다이아몬드도 굴러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어 재밌는데? 아이 아무튼 그래. 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게임들 한번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래시 게임 한번 검색해서 해보시길 바라고 저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아 화면 좀 어지럽죠?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빠지면 용암 빠지면 없어지나 봐. 아 잠깐만.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빠.